안녕하세요. 저는 펠트지로 가방 만들기를 함께할 펠트공예 강사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새 노비 꾸러미 잘 받으셨나요? 자, 꾸러미 안에는 이렇게 재료가 들어있는데요. 가방 만드는 거 두 장이랑, 자, 소몸 한 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입이 하나 있고, 그리고 뿌리 하나가 있습니다. 빨간 목도리가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끈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몸을 먼저 위치에 맞게끔 올려주세요. 그리고 뿔을 머리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줄 건데요. 몸을 먼저 붙인 다음에 뿔을 붙이기에는 이걸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위치만 먼저 잡아주시고, 자, 뿔을 먼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뒤에 스티커를 떼시고 여기다가 위치를 잘 잡아서 뿔을 먼저 이렇게 꾹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소몸 있는데 뒤에 스티커를 이렇게 떼주시고, 우리가 아까 붙였던 뿔 있죠? 그 뿔에다가 몸을 잘 맞추어서 꾹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약간 물방울 모양의 콧구멍이 있는데 이걸 살짝 떼주세요. 이게 떨어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붙어져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얘는 살짝 떼주면 됩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뒤에 스티커를 떼어주시고 위치에 맞게 붙여서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빨간 목도리도 마찬가지로 뒤에 스티커를 떼주시고 위치에 맞게끔 예쁘게, 네, 붙여서 꼭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해주냐면 이제 눈을 그려줄 거예요. 자, 집에 있는 네임펜이나 사인펜 검정색으로 해서 눈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네, 눈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이제 마지막, 자, 여기 보면 끈이 있죠? 자, 우리가 미리 공지를 했는데 스카치 테이프를 준비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자, 스카치 테이프는 뭐냐면 여기 구멍에 끈을 끼우기 위해서는 이 끈 끝을, 자, 잘 들어가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스카치 테이프를 살짝 떼서 이렇게 끈 끝에다가 살짝 감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 구멍에 잘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끈을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줄 겁니다.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쭉 빼주세요. 자, 이제 앞에서 다시 뒤로 끈을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너무 세게 안 잡아당기셔도 됩니다. 그냥 살짝만, 네,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뒤에서 앞으로. 자, 이렇게 끝까지 끈을 다 끼워 주신 다음에, 자, 끈, 예, 얘는 버려주시고, 자, 끈 높이를 맞춰서 묶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끈 높이가 다르죠. 그러면은 다시 긴 끈 쪽을 살짝 당겨 주시고 끈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끈을 좀 길이를 맞게 맞추셨다면
끝부분을 묶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묶기 힘들면 엄마 아빠 도움 받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묶어서 네, 완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인형의 생명은 항상 볼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사인펜이나 색연필 같은 게 있으면 분홍색이나 빨간색으로 볼터치를 살짝 해주세요. 아니면 엄마가 쓰고 계시는 볼터치 용이 있는데 그걸 살짝 빌려서 네, 칠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귀엽게 귀엽게 볼트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네. 자, 펠트지로 가방 만들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펠트지를 붙이고 끈을 끼워서 가방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저처럼 즐거웠을 거라 생각해도 될까요? 자,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내드린 새해 놀이 꾸러미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